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산골 농부 봉자배농은 농부 생각 한마디를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로협회 물길 작업을 하면서 빌하우스 뒤편 공간에 쌓여진 엄청난 양의 폐비닐과 반수자재 처리를 어찌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계속 줄어들 텐데, 이렇게 폐농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폐연농 자재가 방치될 게 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넣는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바보스러운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농원의 상태입니다. 이 농원이 비가 잠깐 그쳐서 아름다운 자연이죠. 어제 농장 농원주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8시 반경에 불행 와서 풀 작업을 할 계획이다. 8시 한 10분경에 서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농장주가 앉아 있습니다. 이 농장주가 오늘 사서 1년도 채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해농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다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이제 제가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하우스가 도로변보다 높은데 배수시설을 하지 않으니까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이 농로로 넘어와서 겨울철 되면 빙판이 집니다. 빙판이 져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도 크고 해서 이 부부가 걸음을 빼고 농양주도 주말에 앉아 자기가 이런 날은 와서 걸음을 깨고 해보니까 근원적으로 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뭐 그랜 기사하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작업을 한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하우스 앞쪽과 뒤쪽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정말 하우스에서 사용했던 과거의 폐비닐이라든지
하우스를 덮었던 부분들, 이런 폐영농 자재가 불쑥 군데군데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있고, 또 이제 하우스 안에 간수시설을 했던 부분들, 그런 간수용 관들이, 폐관들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우스 쪽에 한 1년간 일하다 보니까 하우스를 잡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뚫고 올라오고 할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건데, 이런 시설 재배를 했던 부분들이 방치가 되면은 자연 그대로 짓던 농사보다도 훨씬 영농 자재가 문제가 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많은 돈을 투여해서 시설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당사자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도 경상북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모친이 행간호를 한다고 일찍 그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했는데 농사를 나름대로는 퇴직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도 많이 했겠죠. 딸기를 농사를 짓는다고 시작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해도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고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농사를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다시 제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 하우스를 걷고 가수를 좀 심든지, 아니면은 농지 임대은행에다가 세탁 갱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 현실이 대다수가 이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내 머릿속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잡초 제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닐을 깔고 잡초 매트를 깔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렇게 잡풀들이 무성하거든요. 지금 하우스 안에 보면은 온통 잡풀듬입니다. 잡풀듬이고, 잡풀듬이를 또 덮치니까 그 안에 폐비닐, 보온 덮개, 간수시설했던 그러한 폐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또 한편에게는 또 묻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마을 공동 그 폐비닐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영농 폐기물에도 마을에서는 못 버리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용 비닐만 또 수거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정수관용 폐자재만
수거를 하는 이러한 그 집파장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서 하우스용 비닐을 모으는 데가 있으면 하우스용 비닐을 모으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처리가 되고 또 잡초매트는 잡초매트대로 처리하는 데가 있는지 이걸 갖다가 공용재 봉투에 넣어갖고 버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고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골 농가에서도 이런 다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인천시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장소,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영상에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은 이 농가분에게도 안내를 해서 서로 말하고 다툼이 없이 잘 처리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동창 녀석과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대구에 근무할 때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던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는 분이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른 그렇게 동창 녀석에게 전화를 했지만은 안해달까 이 녀석도 작년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산골에 와서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친구들이나 얘기하고도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쓰던 전화번호와 지금 전화번호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 이런 SNS를 열심히 하는데 제 나이 또래들은 이런 부분들을 대다수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소통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 분들과 소통을 자주 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